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은 재물은 많으나 명운이 짧아 통쾌하게 지옥행으로 가고 마는 악덕한 최첨봉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많은 재물을 가진 최첨봉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그는 고을의 최고 부자였지만 인심이 사납기가 호랑이 같았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그름에 최첨봉이 얼큰하게 취해서 뒷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행색이 초라하고 피골이 상접한 절름발이 거지 하나가 구걸을 하며 서 있었다. 동량 좀 주시오. 그러자 최첨봉이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른 집으로 가거라! 이! 그러나 거지는 울상으로 최첨봉을 올려다 보며 애걸하였다. 날이 이틀을 굶었습니다요.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최첨봉이 큰 소리로 귓구멍이 먹었느냐? 다른 집으로 가라지 않느냐? 최첨봉의 고함 소리를 듣고 집사와 청지기 그리고 하인들이 놀라 우르르 달려나왔다. 나으리,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최첨봉이 거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름발이 거지의 목발을 빼앗아 밟아 부러뜨리고 바가지도 박살내었다.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니놈의 성한 다리마저 분질러 버리겠다! 하며 거지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노스님이 최첨봉을 가로막으며 절름발이 거지를 일으켜 세웠다. 노스님은 거지를 부축한 후 손을 털고 있는 최첨봉을 빤히 쳐다보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한마디 하였다. 재물을 모을 운수는 넘쳐나는데 명운이 다됐구려. 그러자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최첨봉이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며 말했다. 뭐라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한 것이오? 4월 초나흘에 쇠불에 바쳐서 죽을 운세요. 뭐라? 여봐라! 저 땡추의 주둥이를 당장 짓이겨라! 어디서 그런 악담을 퍼붓는 게야! 청지기와 하인들이 노스님을 엎어놓고 얼굴을 마구 밟기 시작했다. 이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노스님이 대문 앞에서 혼절하자 최첨봉과 아랫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대문은 쾅 닫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지만 최첨봉은 아직도 씩씩거리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상을 차려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런 만석군 부자 최첨봉은 평소 탐욕은 끝이 없었고 보릿고개에 장리쌀을 놓아 가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과 논밭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리고 소작농 부인을 겁탈하여 강제로 잠자리를 하였으며 고리채를 이용하여 남의 집 딸을 차지하기도 하는 악행을 일삼았다. 그 일이 있은 후 3월의 금음이 된 어느 날 노스님의 말이 꺼림직하게 떠올라 집사를 불러 말하였다. 당장 동네에 소가 있는 집에 찾아가 소를 잘 단속하라고 일러거라. 주인의 엄명을 받은 집사는 온 동네를 돌며 소를 가진 집에 찾아가 소를 외양간에 가둬 소꼬피를 단단히 메고 외양간 문을 잘 잠그도록 일렀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누가 최첨봉의 명을 거역하겠는가. 이렇게 하여 그의 하인들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남의 집 외양간 문에 심지어 대못질까지 하였다. 이었고 꽃 피고 새우는 4월 초나흘의 화창한 봄날이었다. 대문을 굳게 잠그고 사랑방 문도 단단히 잠근 채 한가롭게 담뱃대를 물고 있던 최첨봉은
땡초의 헛소리에 이 난리를 친 자신이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참, 그놈의 황소가 하늘에서 떨어질 건가, 땅에서 솟을 건가? 최찬봉은 사랑방 문을 열고 문지방에 팔을 걸치고는 비스듬히 누워 귀를 후비며 화창한 봄날을 여유롭게 즐겼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한 줄기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 방문이 쾅 닫히며 귀 후비는 최찬봉 팔꿈치를 사정없이 쳤다. 그러자 귀개가 깊이 박히며 귀 속에서는 선혈이 쏟아졌고 최찬봉은 꽥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그 길로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최찬봉이 사용한 귀개는 쇠뿔로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로 인과응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최찬봉이기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의 지옥행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와 불평등으로 억울함을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